씹는 식감이 좋고 맛이 담백해 많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광어. 한때 최상의 횟감으로 값이 비싸 일반 사람들은 맛보기 쉽지 않을 만큼 귀한 몸이었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대량 양식에 성공해 누구나 손쉽고 저렴하게 즐길 수 있는 국민 횟감이 됐습니다. 이토록 많은 사람들이 즐겨 먹는 광어에 도대체 무슨 문제가 있다는 것일까? 점심을 먹어요. 제 점심을. 먹고 나서 한 두세 시간 지나가지고 그냥 배탈 설사에 막 처음하고 먹통까지 아주 죽었지 않나 2, 3년 고쳤어야죠. 보통 밥 먹고 나서 회 먹고 나면 집에 가서 뭐 하려든지 하는데 밤에 가면 좀 빨리 아팠었어요. 그런데 광어 때문에 배탈이 난 사람은 또 있었습니다. 이제 광어회를 먹었는데 집에 가고 나 화장실 한 5분 간격으로 해야 한 서너 시간을 간 것 같아요. 막 좀 심한 수축이 열이 좀 있었고 하루는 그 힘들이 잠을 못 잤 정도였고 광어에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렇게 좀 광어 때문에 식중독 사고를 당했다는 또 다른 일식집. 광어회를 먹고 손님이 아파서 곤란한 상황을 겪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일반적인 식중독 사고라고 하기엔 이상했다고 합니다. 일주일 정도를 매일 상가 터지는 거예요. 자발적으로. 환자 안에서 오늘은 어느 지죠? 오늘은 뭐 다른 지점 뭐 이렇게 해가지고 어느 정도 아팠냐면요. 그냥 단순하게 복통을 호소하고 뭐 설사를 하는 정도가 아니라 이 위를 부여잡고 아파가지고 쓰러질 정도로 해서 응급실에 실려가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아마 제주도 광어를 쓴 걸로 제가 기억을 합니다. 제보자 전 씨와 같은 양식장의 광어를 썼다가 식중독 사고가 일어났다는 겁니다. 만약 식당의 위생이 문제였다면 여러 가게에서 동시에 문제가 일어나지 않았을 것입니다. 광어를 집에 가져가서 먹은 식당 직원까지 식중독에 걸렸으니 광어를 의심할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제보자의 연락을 받고 제작진이 다시 방문했을 때 저희에게 무언가를 보여줬습니다. 식중독 사고를 일으킨 광어를 가락시장 동물검역소에 맡겨 원인이 무엇인지 검사를 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알고 있는 식중독균들은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원인을 찾던 중 식중독 증상을 일으키는 신종 쿠도와 충일 가능성이 있다고 수산물 품질관리원에서 말하는 걸 들었다고 합니다. 당시 제보자가 제주 수협에 전화를 걸었었습니다. 수산 생선이 쿠다충이 뭐 감염됐다 그러더라고. 사장님은 쿠다충이 식중독 원인을 지적하신 거고. 그렇죠. 가정을 하는 거 가지고 지금 저희 전화 주신 거고. 예. 근데 저는 제 입장에서 그건 아니라는 거죠. 양화장에서 샘플 6마리 채취해서 네. 검사했는데 5마리가 나왔어요. 안 먹었죠, 제가 왜? 예? 안 먹었죠, 저는. 손님들이 먹었죠. 네, 먹었어요. 광어 유통업자에게 도움을 청했습니다. 여보세요? 나다. 예. 제주 광어 문제. 예. 이건 네가 좀 협조 좀 해주라 이거. 말하네. 어? 말하네. 왜? 이거 우리 내가 쓴 것도 아니고 나는 얘기하시면 되는데 나랑 좀 조사하는 게 있으니까 막 그런 게 말하네. 그런 얘기하는 거 그러면 내년에 또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네? 내년에 사고 나면 어떡할 건데? 나 안 사고요. 어? 아니 안 사고 제주 걸 안 쓴다고? 식중독 원인을 알아내기 위해서 노력한 전도식 씨. 하지만 주위 사람들은 쉽게 도와주지 않았습니다. 전 씨는 식중독 사고가 일어날 때마다 동화와 칼의 위생 상태에 더욱 신경을 썼다고 합니다. 그래도 식중독 사고는 막을 수가 없었습니다.